우리 뇌에 대한 신기한 사실. 1. 뇌는 25살까지 자란다. 뇌는 25살까지 계속 성장하고 26살이 되면 비로소 성장을 멈춘다. 놀라운 사실은 비록 뇌는 성장을 마친 상태라고 해도 계속 학습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2. 뇌는 고통을 모른다. 사람이 넘어질 때 두개골과 대뇌피질은 고통을 감지하지만 뇌 기관 자체에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없다. 이런 이유로 뇌 수술은 마취 없이도 가능하다고 한다. 3. 뇌는 스스로를 먹어치운다. 이 말은 섬뜩하게 들리지만 사실이다. 무리한 단식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뇌에 영양실조가 오는 경우 뇌는 뇌세포를 파괴해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다. 4. 땀은 뇌를 수축시킨다. 운동은 건강과 노화 예방을 위해 해야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뇌에 해가 된다. 1시간 30분 이상 땀을 흘릴 경우 탈수로 뇌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걸려야 나타나는 현상이다. 5. 뇌는 탈수에 취약하다. 사람의 뇌는 4분의 3이 물로 채워져 있는데 수분이 2%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물은 적어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6. 뇌의 집중시간은 군붕어보다 짧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뇌가 집중하는 시간은 8초, 군붕어는 9초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간은 한 가지에 몰두하는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다양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7. 뇌는 전구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라 해도 뇌는 최소 하루 에너지의 5분의 1을 필요로 한다. 이는 25W 전구가 하루 종일 소모하는 전기의 양과 비슷하다.